다크소울 계약 아이템만으로 클리어 도전 세 번째입니다. 네, 이제 하층에 가서 양머리 데몬을 잡아야 될 차례인데요. 양머리 데몬은 전공법으로 클리어하지 않을 겁니다. 걔네는 갑옷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케베로스들이 때릴 때마다 경직이 생기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죠. 하층으로 지금 문까지 열어놓은 상태니까 하층으로 달립니다. 묘검이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지금 한참 써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왜 안 맞아? 이놈아! 아,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층으로. 하층 맞나요? 불사도시 아래쪽인가 좀. 하층 맞죠? 자, 헬베로스. 컴온. 여기서 아, 진짜. 다크레스 대기가 빠지면 진짜 아무도 안 될 것 같아. 쭉. 돌면 풀 방법이 없어. 뭘 맞은 거야? 아, 뭐야? 아, 독 또한 출혈이 걸려. 뭐 제자리잖아요, 다시. 아. 쟤네한테 출혈 당한 적은 처음이야. 갑도 안 입고 한 적이 없으니까. 갑옷을 안 입으니까 출혈이 너무 취하다니. 얼마나 됐을 텐데. 연기면 그리스. 이건 그릭스 맞죠? 그릭스 구출만 해주죠. 뭐 사실 별 필요 없는 거 Thank you. 필요 없죠. 마법을 안 쓰니까. 아, 저기를. 그렇습니다. 콤보를 맞고 죽다니. 시작부터 험난 여정이 보이네. 여기를 아 여기를 업그레이드 해놓을걸. 아. 뭐야 한거야 방금.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되는 거. 손으로 때리는 게 스태미나가 적게 달라서 그게 좋네. 왜 저거에 걸리는 거야? 사실 굳이 필요는 없는데 여기가. 허병도. 별건 아니고 쌍둥이 가스는 있어요. 자 이제 도덕단을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가 얘네가 막아야 되는 게 있어요. 패링을 한단 말이죠. 오, 여기야. 수광이 출현아.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눈앞이 깜깜합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다크소울은 초반에 나오는 아이템 중에서 길에서 주는 아이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이 오히려 더 안 좋아. 왜 그럴까? 좀 찾아봐라 이건가? 대부분 강력한 무기로 통하는 것들은 상점에서 파는 게 없어요. 어렵다. 옷 벗고 뚫리니까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게다가 무기가 빠르지를 않으니까.
벌써 다 썼어. 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만져봐요. 중앙에서 살짝 옆쪽. 머리가 아치에 닿게. 양모의 대문은 이해하면 안 돼. 자, 이걸 이제 어지간하면은 처리를 해놔야 되는데. 데미지라 대강 던져도 될 텐데. 어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뭐야. 환장했네. 화를 보고 조준해서 쏴도 되긴 하지만. 다 했네. 아, 프로탄이 너무 많다. 체력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닌데. 도전을 해보고. 진짜 절망적이네요. 아이템도 다 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일단 ST를 늘려서 가겠습니다. 될 수 없네. 왜 저걸 맞는 거야? 아, 아까 똑같이 맞는 거야. 소환했다고 문이 막혔어. 일단 베스트는 10개를 만들어놨으니까 굳이 인간이 될 필요 없고. 바로 옷을 안 입고 하려니까 죽겠네. 어, 벌써 죽겠다. 아, 여기다. 아, 뭐야. 잠깐만. 진짜. 아, 떨어져. 뭐야, 위에서 왜.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아침, 아, 가지 말까, 지금. 아. 이럴 바에야 비룡 계곡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좋겠어요. 화염병도 다 썼고 소울도 다 날아가고 체력이라도 채워놓고 아, 이게 왜 안 맞아 이게 아,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곡괭이 다 이런가? 대답하네요. 계약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계약을 하면은 공을 바치고 하면 아이템을 주잖아요. 그 아이템만 가지고 한번 클리어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초반에 그니까 계약마다 아이템을 골고루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볼 마음이 생겼던 건데. 칼 주는 애들 있고 뭐 기적 주는 계약이 있고. 뭐 쓸데없이 반지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 속았다 일단은 다크레이스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다크레이스 계약을 하면은 칼도 주고 방어구도 줘요 근데 다크레이스 계약을 전반부에 못하죠 한번 갔다 와서 왕의 그릇 가지고 와요 또 사공항을 깨야 돼요 그래서 그 전반부는 묘왕의 검으로 다 벗고 버텨야 되는데 아 처음부터 너무 어렵는데 어! 아 잠깐만 아이템 뭐 없나? 없죠 쓸게 없어요. 단검을 쓰기도 그렇고. 천천히 좀 더 신중하게. 머리 대본 어려운 거야. 마찰이니까. 초반에 가나, 이렇게 가나. 아, 이거. 엑스박스? 와, 참, 진짜. 갑옷을. 갑옷을 여러 가지 입으면은 저 한두 번 가지고는 버텨지는데 갑옷이 없으니까 아 안 되겠다 진짜 환장 안 해 이렇게 되면은 생각에도 없던 걸 해라 근데 너무 구할 게 많아서 일로 와 5개만 남겨야 5개만 아.
맞아, 안 맞아? 파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 활동하는 분들은 그 PC판 쪽이 그래도 많고 플레이스테이션 쪽이 가장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제 다크소울2도 나와서 오! 간대 싶더니 아직 하나 더 있지 않나? 얘만 넘기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얘네가 너무 어렵네. 같이 1회차 하는 기분. 얘네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니까 더 고생이죠. 이걸 견뎠다고? 점프 공격인데? 바로 갔다 해보자. 엑박밖에 없어요. 아, PC는 지금 성능이 낮아서 예. 뭐 일단 탁수2까지는 엑박으로 해야겠고 차세대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차세대기는 이대로라면은 플스를 사는 쪽이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생각이 없어서. 자, 양머리 양머리 아 피해야 되는데 얘는 진짜 상대할 때마다 압박감이 심해서 제가 잘 피할 수 있길. 아, 묘활검 진짜 세다. 끝! 두 방만에 끝! 와. 되는구만. 아, 이게 역시 극초반에 얻는 물이 아니라 보니까. 아, 진짜. 어, 생각보다 그래도 쉽게 깼네요. 전국법으로 들어가서 처음 클리어. DLC도 샀어요. 다크소울1은 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DLC를 반드시 사는 게 좋아요. 이게 마치 뭐랄까 DLC가 원래 포함되어 있었어야 할 스토리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없어도 스토리는 되는데 있으면은 스토리가 완성이 되죠. 이젠 지지 않아. 어쭈 모르니까 저쪽 입구를 열어놓고 오겠습니다. 다시 이제로 오기 싫어요. 도적이 너무 압박스럽네요. 아 다크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엑스박스로 참 그 공짜로 풀렸었어요. 그때 받은 건데 아 너무 마음에 들었네. 이 정도쯤은 없습니다. 피시판 사람들인가요? 늦게 하시는 분들은 피시판이 많아요. 박수도 하고 싶은데.
엑박은 공짜로 그니까 뿌린 거죠, 걔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번 받으면 그 계정으로는 계속 받을 수 있죠. 플스는 PS 플러스 그 PS 플러스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만 상대방이 되지 않았어요. 무기가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그거는 되는데 애들을 잡는 건 우리는 문제가 아닌데. 어차피 중간 아이템이 다 필요 없으니까 쇼컷으로 그냥 날아가겠습니다. 쇼컷이 실패하면 엄청 안 그런 건데. 아 잠깐, 저기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부시가 있는데 저기 도사자 옆에 부시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는 걸로 하고. 못 갔습니다. 어? 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게 또 안 왜 안 맞지? 아. 얘네한테도 많이 죽었어. 별것도 아닌데 레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죽어본 적이 많아요. 야 와 야 한방이 아니네. 아 저 위에 있던 애가 떨어졌네. 병자의 말 혹시 거기 아니에요? 그 이제 내려가는 길? 병자의 말 다 내려가서 아 거기는 늪이라고 하는 거. 어 병자의 말은 처음 갔을 때 진짜 뭐랄까 멘붕이 심했어요. 아이씨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어차피 얘네만 잡으면 너만 잡으면 일단 부시는 거야. 아 병자의 마을은 거기가 화덧불이 가장 멀게 느껴졌어요 게임하면서. 했던 거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다가 늪지까지 가서 죽고 늪지 화터풀 만나고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로렌티우스도 구합시다 일단. 아 잠깐 로렌티우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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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은 나중에 아파도 된다네. 어, 계약 중에 혼돈의 종자 계약하면은 주술을 주죠. 근데 계약 아이템만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주술이 불꽃 없이는 주술은 뭐잖아요. 그래서 주술이 불꽃은 쓸 겁니다. 업그레이드도 해야겠죠. 주술이 불꽃을 안 쓰고 하면은 혼돈이 불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골고루 쓰자는 의미에서. 아이템이 필요가 없어요. 좋은 아이템이. 실수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돼!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은 그러면은 다크소울을 클리어를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이게 저기 스포일러가 될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요. 아이고, 큰일 났어. 자, 도착했습니다. 30개가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지구력도 문제고 체력도 문제네. 체력을 올리면은 거의 10% 이상이 늘어납니다. 지구력을 올리면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체력을 올립시다. 데미지는 세니까. 아, 많이 하셨네요. 즐기면서 볼 수 있지요. 너무 맞고 죽는 게 많으니까 체력 올리겠습니다. 신앙은 나중에 올리면 되니까. 어차피 아무리 탈리스만 없기까지는 기적을 못 쓰니까. 하고 왕좌에서 부활을 해야죠. 탐식이 드래곤을 먼저 잡는 게 순서가 맞겠죠. 여기를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이 입장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뭐 솔라를 쓰면 되니까. 저쪽에 복귀 전도사를 주고 아이 망자를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신을 받았잖아. 2는 안 좋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머리 너무 많이 유아의 점수는 별게 아닌데 쥐가 야 와 그래서 아마 이거 이 도전을 한번 끝내고 다크소울 2로 잠시 갈 겁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닥소울 원에서 몇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용체서, 용체석 최적화하고 용체석 최적화 힘 캐릭터도 한번 키우고 싶고. 제가 보고 와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좀 그런 점도 있어요. 다크소울2가 굉장히 좀 빨리 나온 감이 있죠. 원래 감독도 바뀌고. 아 저 새끼 낚시하는 거 봐 저거. 아 이걸 오라고. 아 얘나 잡자 위험하니까. 오라고 오랜만이야. 왜 안 오는 거야? 아, 저놈이 원래 이런 놈이었구나. 아. 저 상자에서 비 나오잖아요.
지루 중이라니까. 아. 잠깐만. 마감도 이만큼 달았으면 되지. 안 죽었어. 아. 공격창 버프야? 와. 아, 투는 아예 아직 안 했어. 해야죠. 상대 하나 더 있을 텐데. 아씨, 그거 끝냐? 지금 단기적 목표는 저겁니까? 좋았어. 한 방에. 여기는 없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다크소울 2는 좀 다크소울 1이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잖아요. 스토리가. 다크소울 1이 워낙 중요한 스토리고 세계관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다크소울 2는 좀 뭐 마치 DLC 같은 스토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들이 조금 실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크소울 3가 나오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 그것도 궁금하고. 다크소울 1은 그 무라시라고 그쪽 스토리가 나르토로스 스토리가 뭔가 괜찮으니까 결국 영웅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거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에스트는 다섯 개 가지고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성을 아껴야 돼요. 인간성을 혼돈이 있다라고 그게 30개씩 들어가니까 다 그렇죠. 아니, 얘도 별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별게 없어요. 황금송진이는. 황금송진은 얘가 제사장에 왔을 때. 하나가 있으니까. 어? 큰일 날 뻔해. 에스트로 남겨놓고. 솔라와 로트랙을 데리고 심식이 드래곤을 자 탐식이 드래곤이죠. 탐식이 드래곤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비룡의 검을 가지고 시작 여기로 오면은 비룡의 검 가지고는 어, 그 데미지가 200밖에 안 되는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묘화의 검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놨어요. 320만 정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끝이야. 아무튼, 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터치 생각. 구르고, 약간 구르고, 구르고, X, 스타트, RB,
엔터 엔터. 오케이. 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 한 번 더. 한 번 더. 에라이. 하지 말라는 신이 계시고. 인챔버그를 쓰려고 했는데. 아, 그게 계속 늦네. 뭐, 그래도 재밌으니까 상관없겠죠. 그럴 줄 알았어. 안 돼. 긴장감은 없는데. 왠지 이런 놈한테 지기 싫다는 그런. 어? 안 죽겠지? 설마. 너는 한 방에 죽이냐? 어, 니네가 죽었냐? 막타를 친구들이 잡아줬네. 생각보다 쉽게 클리어. 짠. 일단 핫도그를 가서. 아, 핫도그를 그냥 가면 되나? 자, 이제는 잠시 파밍을 좀 해야겠죠.